지난해 문을 닫은 화양초등학교는 이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운영이라는 단기 계획은 나왔지만 장기 활용 계획을 두고는 기관 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김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폐교가 이루어진 광진구의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은 지 1년이 지난 현재 운동장에는 이렇게 초록색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학교 본관 건물에는 교육지원청 산하 시설이 일부 입주해 있고 운동장은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는 운동장을 주민 체육공간으로 24시간 개방하면서 소음 유발 행위를 주의해달라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폐교에 앞서 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북카페, 화양초 역사관 등의 의견을 내놨고 교육청에서는 화양미래교육문화원을 건립하겠다는 방향 아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광진구는 폐교 부지 내 주차장 건립과 청년 종합복지 공간 조성을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2025년 착공을 구상했던 광진구와 서울시 교육청. 하지만 현재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진구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육청에 돌연 사업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화양미래교육문화원 진행 중인데 현재 이제 같이 하던 광진구가 사업 중단을 좀 알려와서 다시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 검토를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중단 요청을 했다는 게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작년 말 정도요. 11월 정도. 기존 부지 안에 저희 본관동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지만 그 계획은 기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새롭게 이제 증축동을 광진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가 광진구에서 이제 사업 중단이 되니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하고 다시 협력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구에서 추진하던 청년 종합복지관의 경우 대체 부지가 확보돼 사업 중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청년 종합복지관 건립을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그 이 땅이 저희 그 소유권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공간의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그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대체 부지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에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양초 폐교 부지 활용을 논의하는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로 바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폐교를 청소년 숙박시설인 청년 유스 호스텔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부지 활용의 큰 방향성은 화양 미래교육센터 조성에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 단독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25년 착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늦춰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기관 간 각자 다른 셈법 속 폐교 부지 활용을 둔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